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 유통하는 제주아재가 서울로 출근하면서 새벽 출근길 영상 담아봅니다.
국제전 톨게이트 입구입니다. 여긴 대전 유성 국제전 톨게이트 입구입니다. 해덕분기점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 신탄진 휴게소는 화물차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넓은 주차공간과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샤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취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공간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폐쇄했을 거예요. 대전 톨게이트에서 신탄진 톨게이트로 이렇게 나가는 곳까지 왔어요. 이 신탄진 톨게이트에서부터 버스 전용차로가 시작되죠. 이 우측에 보면 이렇게 안내문 있죠. 버스 전용차로. 밑에 계신 분들은 이 버스 전용차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 맨 왼쪽 가운데에 있는 그 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뭐 특정일 날 이렇게 특정 시간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죠. 오산부터는 상시적으로 그 운행이 되고, 여기는 이제 특정 시간, 특정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신탄진 끝자락, 금강이 흐르죠. 우측으로 가면 이제 대청댐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뭐 공주, 구여, 장항, 군산까지 이어져서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청주입니다. 청주. 항상 이 우측에 이렇게 그 경찰 전용 그 전용 차도라고 하나? 그 쉼터처럼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경찰이 대기하는데 오늘은 경찰이 없네요.
날씨가 영하 10도가 다 되세요. 많이 춥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추워지겠죠. 여기 주간 휴게소가 있는데 잠시 들려서 커피를 한잔 먹을까 생각하는데요. 잠시 들려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양쪽에 있는 휴게소고요. 상향 하행선이 다 있고 그렇게 큰 휴게소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화물차들이 새벽이라 꽉 찼네요. 야, 빈 공간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감 휴게소까지 달려봤어요. 신탄진 휴게소에서 예, 커피를 한잔 맛있게 먹고 출발합니다. 기름을 넣을게요. 앞에 화물차가 어마무시하게 기름을 넣었나 봅니다. 그래서 뒤로 후진했다가 출발합니다. 여기는 그 주감 휴게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하고 청주에 가운데 정도 있어요. 달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뒤에 화물차가 예, 양보를 해주셔서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 충분히 속도를 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화물차들이 많아서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화물차들이 잘 안 비껴주거든요. 화물을 싣고 있어서 이 화물을 싣고 있는 화물차들은 이 브레이크 잡으면 화물이 앞으로 밀리고 그래갖고 이렇게 또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잡았다가 다시 제 속도까지 오는데 기름도 많이 먹으니까 웬만하면은 이 화물차들이 예, 잘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계신 분이 양보를 해주시더라고. 얼른 가라고 비상등 켜고 썬라이트 켜주시더라고.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면 속도를 많이 붙이거든요. 뭐 70, 80km까지 거의 100km는 아니어도 최소 50km 이상 밟게 되는데 문제는 그 화물차들 사이로 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속도를 줄이면 아이고 이 우측에 있는 차량 방금 졸음운전했나 봅니다. 이야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휘청했네요. 휘청했어. 바퀴가 그냥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네요. 근데 이제 가끔 휘청휘청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기
속도를 줄이게 되면 저도 여기에 또 진입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줄여갖고 30km, 20km 상태에서 이 고속도로에 진입해버리면 그 다음 또 화물차한테 영향을 주게 되니까, 아, 참 딜레마죠.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올라오는 차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만 못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삶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요즘은 더욱더 치열한 이렇게 삶 속에 살다 보니까 한 번만 실수해도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위하고 기도하고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잖아요. 서비스직, 그다음 식당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잖아요. 로드 매장 하시는 분들,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극히 일부고 평소처럼 잘 됐던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동안 어려웠던 분들 중에 이렇게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육점 하시던 아는 아우님도 있고 선배님도 계신데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매출이 줄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가정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사업주나 그 사용주, 저기 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따로 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사장이 직원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 다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협력해야죠. 협력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뉴스 보니까 정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200명 예측이 된다. 근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1200명 예측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3단계를 가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잖아요. 아, 1200명 가니까 조심해라. 아, 그거는 저는 솔직하게 이 전염병이잖아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통제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아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국민 보고 야 총알 안 맞게 조심해, 포탄 안 맞게 조심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막아야죠.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딜레마일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죠. 지금보다 더. 근데 짧게 맞는 게 낫지 오랫동안 맞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그거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의 한 사람으로 빨리 안 되면 잘라내야죠. 아니면 정 청장님이 정말 목숨 걸고 국민들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해놓고 본인은 정작 자기 자리 연연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 자리 걸어서라도
이거를 막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통제를 해야 합니다. 통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빨리 수습해 나가야죠. 그냥 2020년 12월 15일 새벽 출근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항상 반대하고 긁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 뭐 태클을 걸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좋고 뭐 태클을 거신다면 할 수 없죠.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저희는 생산하는 원청이다 보니까 소비자들하고의 그 어떤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그 구매라든가 식당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덜 느낄 수 있어요. 코로나의 사태에 대해서 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청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톨게이트가 청주 톨게이트입니다. 청주가 아니라 남이분기점입니다. 남이분기점. 아유, 그냥 맹맹합니다 지금. 막 밟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한 70km대 후반 달리고 있어요. 조금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뒤에 차들이 많이 오네요. 차로 천천히 달리겠습니다. 화물차들하고 같이 갈게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월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침은 추운 것도 춥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좀 추위가 휴게소에서 서청주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어요.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좌측으로 가면 세종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청주 시내가 펼쳐지죠.
70km 정도, 80km대에 좀 달리고 있는데요. 아, 새벽이라 그런가, 화물차들이 많고, 그리고, 하신지 막 딱 붙어서 오길래 피해줬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죠. 이 차로가 두 개일 때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주행 차로는 이 차로거든요. 블랙아이스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춥거든요. 영하 10도, 아마 그 차 밖 온도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있으니까. 창문에 지금 돌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튀면 바로 크랙이 갑니다. 바로 그냥 쪼개져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운전할 때는 추운 날 아, 긴장합니다. 긴장해. 조그마한 콩알만한 그 돌멩이에도 이게 유리창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뒤에 차가 급한 차가 있네요. 비켜줬습니다. 저는 좀 덜 급해요. 근데 커다란 화물차가 막 전력 질주하고 있네요. 새벽에는 앞차하고 관계도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왼쪽에 화물차가 저를 추월해서 앞에 서올 것 같아요. 느낌이. 아하, 저 앞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오이 야, 그냥 계속 가네요. 지금 속도가 70km대거든요. 고속도로에서 70km대면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잖아요. 새벽에는 이렇게 그 일하러 가시는 분들 있죠?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출근하더라고요. 그냥 포트에 그 작업 도구는 이런 거 싫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물차도 많고 물론 승용차도 꽤 되고요. 속도가 60km대로 떨어졌네요. 앞차가 좀 늦네요. 그래서 제가 추월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 화물차들이 막 넘어가죠. 지금 60km대인데 너무 느립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50km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60km대니까 상당히 늦은 상태고요. 속도를 내고 싶어도 지금 뒤에 차들이 계속 꼬리 물고 있어요.
하면서 지금 꼬리 물고 있어서 제가 방법이 없네요. 추월할 방법이. 아, 이게 줄을 잘 서야 돼요. 이 차가 너무 느리니까 앞에 화물차들이 막 그냥 고개 운전합니다. 고개 운전. 예. 추월했습니다.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오창 톨게이트까지 달려봤고요. 오창 톨게이트에서 나가서 우회전에서 쭉 우측으로 가면 청주공항이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오송 쪽, 세종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요 앞에 그 오창 졸음쉼터가 있거든요. 잠시 들려서 따끈한 물 한 잔 마셔야겠네요. 한 여기서 5km 정도 가면 오창 휴게소가 나와요. 거기를 가서 쉴까 아니면 여기 오창 졸음쉼터 쉴까 고민입니다. 오창 휴게소에 가서 쉬는 걸로 결정했어요. 무시하게 찹니다. 지금 속도가 70km대 후반이거든요. 앞에 화물차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막 그 화물차 중에 100km 이상 밟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 위험해요. 새벽에 너무 세게 달리면 안 됩니다. 뭐 졸음 운전 이런 걸 떠나서 예, 이렇게 화물차들이 속도를 빠르지 않게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졸리고 그러면 이렇게 쉼터에 잠시 들려갖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오창 졸음 쉼터 지나고 있어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3km 가면 바로 그 오창 휴게소가 나옵니다. 휴게소 잠시 들릴게요. 오창 제이시입니다. 오창 분기점. 오창에서 그 주감인가? 아, 주감이 아니라 예, 옥산. 옥산 그 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여기 예, 오창 제이시에서 연결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70km대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있어서 속도를 조금 낮추고 가거든요. 네. 야, 이 짐 보세요. 화물차들 어마무시하게 짐 싣고 다니잖아요. 저거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저 파이프. 야, 저런 게 만약에 급브레이크 잡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게 탄탄하게 고정을 했어도 저게 흔들리거든요. 화물이. 그러면 위험하죠. 이게 흔들려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오창 휴게소가 눈앞에 보입니다. 양쪽으로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있고요.
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가 화물차들이 많아요. 화물차들이 이렇게 차선 안 지키고 그냥 몇 개 차로씩 주차를 해버리네요. 예, 오창 휴게소 다 왔습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도 있지만 일반인도 주차를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우면 되겠네요. 일반인도 이렇게 가깝게 장애인 구역 옆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오창 휴게소 도착했어요. 저기 오창 톨게이트에서 오창 휴게소까지 한 5분 걸리네요. 예, 오창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따끈하게 마셨고요. 다시 서울로 향해서 달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저 세우신 분들이 정말 장애인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벌금이 꽤 셀걸요. 화물차 아저씨 먼저 가세요. 보통은 이렇게 화물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출발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속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시네요. 바로 올라가시고 저도 바로 올라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 화물차들이 이렇게 초월하게 돼 있어요. 50km 남짓인데 제가 섰다가 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뒤에 차들이 또 몰려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무리라면 무리지만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기 이 통행에 무리가 없어요. 화물차들이 새벽이라 많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 50km대 나오는데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거의 최저 속도죠. 최저 속도. 이 뒤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차를 추월해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이 뒤에 밀렸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화물차가 늦다 보니까 뒤에 차들이 지금 꼬리 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뭘 실었길래 저렇게 막 연기가 막 철철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가면 자갈 같은 이렇게 작은 자갈이요, 모래알 같은 것들이 많이 튑니다. 날씨 추울 때는 그냥 한 대 맞으면 금이 쫙쫙 가요. 그냥
진천 터널입니다. 진천 터널을 통과하면 진천의 볼거리, 진천 논다리가 있습니다. 논다리. 여기 진천 터널이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야, 이렇게 파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파는 이유가, 그냥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는 이유가, 물론 이제 지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긴장하게끔 만들려고 곡선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인지, 혹시 건축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앞에 화물차가 이제 추월을 못한 이유가, 저 앞에 저속으로 다니는 차가 1차로에 있으면 추월을 못하죠. 지금 추월차로니까 여기가 추월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쪽에 농다리가 있거든요. 다리를 막 달리다 보니까 그 블랙 아이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곡선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90km 정도 달리는데, 화물차들 90km 달리는 거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짐은 싫잖아요. 우측 보세요. 이런 컨테이너들, 무거운 거 싣고 다니는 차들 100km 이상 달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새벽 같은 경우에도 시야확보도 잘 안되는데, 사고 나면 대형사고죠. 정말 대형사고. 생각해보세요. 막 그 20톤, 30톤짜리 짐이 나에게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짐 무게만 중요한게 아니라 차 무게도 있잖아. 차 무게도 몇 톤 나가는데, 아니 그 길 가는데 갑자기 막 짐 한 채가 나한테 날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죠. 농다리 지났어요. 진천의 볼거리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개울가에 있던 징검다리의 큰 버전, 큰형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울가에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1, 2년, 10년, 100년 된 게 아니고 한 1000년 이상 된 징검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천 톨게이트입니다. 모창 휴게소에서 진천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어요. 모창 아까 휴게소에서 샀던 그 커피가 그냥 너무 달아서 좋네요. 여기 진천 졸음 여기 졸음식당 아니라 진천 톨게이트 나가면 이제 진천 여기 읍내가 있잖아요. 진천 읍입니다. 읍 시가 아니고 진천 읍은 또 쌀로 유명해요. 이천도 쌀로 유명하지만 여기 진천도 쌀로 유명해요. 좋은 쌀 드시고 싶은 분들 진천에서 생산된 쌀 구매해도 좋습니다. 하다가 바깥으로 집어던진 쓰레기가 최소한 50kg 이상 지금 같은 경우 90kg 가까이 달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버린 휴지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해서 90kg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버리더라고. 담배 피고 담배 꽁초들 쉽게 버리는 분들 계신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갓길에 잘못 버려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갓길이 없어서, 여기가 대소 IC거든요, 우측으로. 아까 대소 IC까지 달려봤어요. 진천 IC에서 대소 IC까지, 대소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습니다. 대소 IC에서 나가면, 우측으로 나가면 저 안성 쪽으로 갈 수 있죠. 공사가 저번 달인가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아직 다 안 끝났네요. 대소IC에서 저 앞에 한 3km 가면 음성 휴게소가 또 있고요. 제가 종종 음성 휴게소 들려서 아침 먹는 곳인데, 오늘은 서울에 가서 아침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자를 잘 봐야 하는데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휴게소 들어갔을 때 보통은 이제 대형차, 소형차 이렇게 나눠서 줄 표시를 하거든요. 이제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분들은 잘못하면은 하이패스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같이 이게 그런 경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네, 습관이 되어버리면 아,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기를 넘어가면 안성이거든요. 안성. 안성을 지나고 있는데 저 앞에가 이제 일주 IC가 나올 거예요. 일주 졸음식도 있고 일주기 아니고 일주기입니다. 죽. 죽을 먹자 할 때 죽. 일주 졸음식터가 있어요. 졸음쉼터 여기가 우측으로 나가면 일주 졸음쉼터가 아니라 일주 휴게소도 아니고 아 일주 IC입니다. 그 음성 휴게소에서 여기까지가 한 5분 정도 걸리네요. 음성 휴게소 일주 톨게이트까지 달려봤고요. 그 여기 IC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가면 안성입니다. 왼쪽이 좀 안성. 안성 가시는 분들 일주 IC에서 나가세요.
남이천 톨게이트가 있거든요. 남이천 IC. 우측은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있고, 이천 농업 테마공원이 또 우측에 같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된 이제 테마공원이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된 이제 또 공원이 있고요. 우측에 남이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일주 톨게이트에서 여기 남이천 톨게이트까지는 한 7분 정도 걸리네요. 그 남이천 톨게이트에서 나와갖고 그 쭉 그 위로 올라가면 이천 저 어디야 이천으로 가는데, 이천에 유명한 게 또 쌀 도자기 뭐 이런 거 그죠? 이천 하면 쌀 뭐 도자기 반도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닉스인가 그 공장이 크게 보이거든요. 이천 그 시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요. 남이천 톨게이트에서 쭉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이가 아니고 모가 졸업쉼터죠. 가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들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가 졸업쉼터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자판기도 있습니다. 자판기. 소형차 전용에 주차하고 잠시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또. 남이천 톨게이트에서요. 여기 모가 졸음쉼터까지 가까워요. 한 2, 3km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2, 3km 정도. 모가 졸음쉼터에서 앞에가 바로 이제 영동고속도로 있잖아요.
원주 강릉 가는 그 영동고속도로 만나는 지점이 호법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호법 분기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신갈 분기점이에요. 신갈 분기점은 항상 막히죠. 거기는 항상 수원에 있는데 항상 막히는 구간. 근데 호법 분기점은 출퇴근 시간만 막혀요. 여기 저 앞에 있어요. 한 여기 2-3km 저 앞에 보이는데 2-3km 정면에 있습니다. 저기 호법 분기점 관련한 저 안내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안내판. 우측에 그 이천이 보입니다. 야, 저기 어마무시하죠. 이천 시내가 저기 보입니다. 반짝반짝 신기루처럼 보이네요. 여기 가다 보면 스키장이 이게 산속에 막 불이 막 켜져 있어요. 저 왼쪽에도 보면은 저기 켜져 있는데 스키장 같습니다. 스키장. 골프장도 있고요. 여기 가면 한라암과 시멘트 이렇게 그 저장 탱크라거나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호법 분기점이구나 하고 생각되죠.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 건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모가 졸음쉼터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왼쪽에 그 저거 세워져 있죠? 시멘트 관련된 그 시멘트 그럴 거야. 모가 졸음쉼터에서 여기 호법 분기점까지 달렸습니다.